다른 사람이 가져가는데 내가 가져가야 돼. 열마야, 그거 내가 알아. 열마. 열마야. 아침에는 커피 물을 올려놓고 분양 언박싱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입에 라이브 영상 보셨죠? 저희 고향집에서 플리마켓이 열렸었어요. 저희 동네 이름이 제네라는 동네인데요. 그래서 카페 제네라고 저희 형님께서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카페제네에서 플리마켓이 열렸는데요. 플리마켓이기도 한데 프리마켓이기도 한 그런 식물마켓이 열렸었습니다. 내자매가 함께한 플리마켓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두 상자의 식물을 선점해왔습니다. 제가 분양해온 식물들 오늘 조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율마입니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식물인 거 다 아시죠? 지금부터는 대부분 제라늄이 보일 거거든요. 식물 이름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다 보이고 있고요. 저희 큰언니와 둘째언니가 대부분 제라늄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지난 2월, 3월, 4월에 대부분 삽목했던 건데 이번에 지금 다 챙겨와 줬거든요. 지금 보시는 방금 지나간 제니는 제가 제라늄 처음 기르기 시작할 때 굉장히 눈에 띄었던 아이였습니다. 블루 엔젤이라는 후쿠시아예요. 보랏빛이면서 남빛, 쪽빛이 도는 그런 후쿠시아입니다. 제가 두 개나 분양받아 왔어요. 조금 욕심을 부린 식물입니다. 전에 제가 구입해서 기르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그런 후쿠시아예요. 이번엔 한번 잘 키워볼까 합니다. 제가 삽목할까 했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삽목한 걸 갖다 줘서 일단 이거 두 포트를 기르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 식물에 별로 관심 없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갑자기 식물에 약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저한테 기회가 되면 식물 분양을 좀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싹소롬도 그 친구한테 분양해주면 잘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싹소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순한 식물이거든요. 물만 잘 챙겨주면 꽃도 굉장히 잘 피어주고요. 잘 키워서 친구한테 다시 분양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육식물인데요.
셋째 언니가 분양해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천묵이라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셋째 언니가 분양해준 리톱스입니다. 돌처럼 생겼죠? 리톱스. 짠! 콩란입니다. 저희 식물친구인 아장군이님이 한번 소개시켜줬던 콩란. 화면에 보였던 완두콩은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하신 거 이번에 챙겨주셨어요. 정말 콩란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건 수투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레이시아 종류의 다육이였던 것 같아요. 제니 두 번째입니다. 제니도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려서요. 두 개를 챙겨왔어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 제가 조금 목이 잠기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 오후에 일 나가야 돼서 오전에 편집하는 게 조금 여유 있더라고요. 제라늄 봄나렌인데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집에 와서 세어보니 봄나렌이 3개나 제가 챙겨왔더라고요. 스완랜드 핑크입니다. 이건 날짜를 보니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이상 지난 삽목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쭉 내려놓고 흐뭇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열마 너무 예쁘죠? 햇반 상자에 담긴 식물들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